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NMR을 좀 하는데 IoT 사물 인터넷 갖고 오려고요. 그래서 센서를 달고 결국은 지금 만들고 있죠. NMR의 송신 수신 기능을 하는 아날로그 회로를 추가로 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초딩 버전 1이다 이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중에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역할을 한 번에 하는 친구가 있죠. 비글본. 그거로 대체하면은 버전 2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버전 2가. 다음에 이제 요 아날로그 송신 수신 회로 요거를 디지털로 해서, 그건 이제 진큐 칩을 쓰죠. 해서 하면은 그게 버전 3이다. 그러니까 3개죠. 3개가 나오는 거죠.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의 윈도우 10, 보통 윈도우 10 많이 쓰니까, 요 윈도우 10 컴퓨터에서 하니까, 뭐 인터넷 연결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면 그 어떤 컴퓨터도,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우리 NMR을 버전 1이든 버전 2든 버전 3이든 제어하고 데이터를 갖고 오고 전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또 이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작게 만드니까 그 센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센서 갖다 붙였는데 이름을. 요 윈도우 10 컴퓨터도 아주 작은 걸로 라떼 판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걸로. 요거는 이제 준비 중이다, 노란불이다, 그런 의미로 직관적으로 좀 해봤고. 근데 이제 진짜 NMR, 진짜 MRI 얘기하면서 요 MSP431이라는 칩을 좀 생각해 봤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요 까만 보드하고 같은 회사죠. 요 비글본. 그 다음에 ARM 리얼타임 보드 헐큐리스라는 건데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지금 요건 MRI 얘기니까, MRI면은 이제 한 축만 생각하면 요렇게 코일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요쪽 축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 방향에 코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건 MRI 센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방금 전에 요 MRI 센서를 한쪽 방향만 우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먼저 하죠. 세 방향 다 하기에는 좀 너무 벅차서. 그러면은 요걸 조금 크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죠. 아까 빨간 화살표로 그렸던 그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 방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리가 두 개, 고리 두 개, 코일이에요. 그 코일을 이제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면 대략 이런 모양이죠. 뭐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게 자꾸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나는데 하나 한 번만 감은 것도 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자석에 집어넣은 모양을 보면 대략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좀 아직은 두껍게 얇게 못 만들어서 제대로 넣을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석 사이에.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이제 자석이 N극하고 S극이 상당히 이제 넓게 그려졌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좁죠. 좁아야 자장이, 자기장이 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 즉,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한 개, 또 하나.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두 개가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사이로 사실은 원자 핵들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면 물,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볼까요?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지금 원자 핵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해 보죠. 하나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양자 역학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고전 역학적으로는 세차 운동을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원자 핵은 다른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요 코일, 방금 전에 봤던 코일들이 만들어낸 자기장을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세지게, 또 왼쪽으로 가도 또 점점 세지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자장이, 자기장이 경사졌다. 그러니까 이걸 점점 세지는 걸 경사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점점 자기장이 세지게, 경사지게 해서 그걸 우리가 경사자기장, 그렇게 만드는 요 코일을 경사자기장 코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간단한 장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기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도넛 같이 그렇게 편의상 그려놨지만 실제는 끌어내가지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자기장이 생기고 그거는 점점 이쪽으로 오면 더 세지겠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까꾸로 넣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까꾸로 넣어주면 저절로 이쪽으로 가면 세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키피디아를 좀 아예 동원을 하죠. 이거 전부 그림을 그리고 그 공식을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좀 너무 복차잖아요. 그래서 요 위키피디아 중에서 요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은 우리가 찾으려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그 채워지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영어 버전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요 코일, 요 도넛지 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요 코일이 솔레노이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솔레노이드. 그래서 그거를 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쭉 나오죠. 요렇게 생겼고, 요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 개, 한 번만 감은 거에서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은 그거에 비해서 요거는 뭐 다섯 개면 다섯 배, 여섯 개면 여섯 배, 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많으면 그만큼 세지겠죠. 그건 그냥 배수로 곱해주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나머지 이제 저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나 하는 건 밑에 이제 전부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식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현재 목표는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 위키피디아에서 보면 다 나온다. 꼭 무슨 뭐 물리학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는 몰라도 된다. 아, 요렇게 생기는구나 하고 모양만 기억해두면 되니까. 네. 한국어로 하니까 없다 하고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영어 버전으로 좀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요거 작업을 다 못해놓은 거죠. 뭐 사실 봉사하는 건데 요쪽까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직 없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찾은 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연히 이제 영어 버전으로 또 하나 찾은 게, 요 헬름홀츠 코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코일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놓은 걸 우리가 헬름홀츠 코일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지름하고 간격을 특별히 이제 한 건데, 그냥 마주보는 두 개의 코일이다. 이렇게 우리 기억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반지름하고 요 코일 간의 거리가 같은 거를 특히 우리가 헬름홀츠 코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경우는 이제 자장이 굉장히 균질하게 나오죠. 우리가 아마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장 중에 이거보다 더 균질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막 감아가지고 대충 해도 굉장히 균질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지금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요걸 요렇게 하나를 눕히는 거죠. 이쪽 것도 눕히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에서 두 개 다 눕히면은 양쪽에 다 누워서 한 면으로 들어가죠. 그게 이제 X방향하고 Y방향의 헬름홀츠 코일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얘기를 할게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원리 자체는 그냥 뭐 계산 안 하고 그냥 따라가면 상당히 쉽죠. 뭐 이런 걸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도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원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만 효과라는 거 얘기했었죠. 조금 다시 한번 해보면은, 모든 원자 핵은 자석 안에 들어가면 자석이 된다. 그게 지만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소 원자 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석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도 자석처럼 행동한다. 이걸 우리가 지만 효과, 지만 이펙트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왜 하는 거는 그건 물리학자들한테 맡기세요. 거기서부터는 아 그렇게 되는구나 로 충분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양자역학적인 효과다. 그러니까 이거 뭐 물리학자들한테 맡겨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지만 효과에 의해서 고전적으로 보면은, 고전적으로 봐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이 정도의 온도 또는 이 정도의 압력에서는 고전적으로 봐도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세차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요 위치가 조금 다른 하나의 원자는 라모아 주파수 1로 움직이고 뺑뺑 돌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라모아 주파수 2로 움직이죠. 다른 주파수로 돈다는 얘기죠. 요 그림은 다르게 움직이는 걸로 표시는 못했는데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신호를
풀이의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주파수 공간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주파수 공간에서는 그냥 주파수를 축으로 하는 거고 자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두 점이 생기는 거죠. 다 된 거예요. 이제 노벨상 받을 준비만 하면 돼요. 이게 다니까. 조금 지겨워지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경우 오늘 얘기한 요 공간의 축하고 요 자기장 축하고 같을 때는 요 헬름홀츠 코일 배열이 쉽잖아요. 근데 요 X축하고 Y축은 그거랑 직각이니까 요 헬름홀츠 코일을 두 개를 뉘어서 눕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바로 다음에. 뭐 어렵진 않지만은 바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에 하는 걸 포함해서 요 MRI 이미징을 가능하게 하는 경사 자기장 장치는 요거다. 헬름홀츠 코일 같은 배열한 두 개의 코일이다. 근데 이제 모든 자기장이 G방향, Z방향으로 향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기장이 요 빨간 거, 요 방향이 전부 요 Z방향이잖아요. G방향. 요 X나 Y에서도 요 방향은 전부 G방향이죠. 지방향 이렇게 이 방향이죠. 좌우 방향. Y도 좌우 방향. XS 자기장도 좌우 방향. 또 Z는 좌우 방향에 이렇게 되겠죠. 그 빨간 화살표. 그래서 그렇게 배열할 수 있으면은 자기장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은 영상이 가능하다. 얘기한 김에 요까진 해야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NMR 신호를 풀이에 변환한 거죠. 위에 거는 원래 신호, 아래 거는 풀이에 변환한 거. 그래서 그 밑에 게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다른 위치에 신호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경사 자기장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신호가 나오는 위치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림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라스베리가 마스터가 돼가지고 아두이노한테 뭐 시키면 뭐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전번에 조금 했었죠. 그 이어서 좀 하고 아마 요 조립 자석에 대한 모사 시뮬레이션 하고 요 SD 카드를 여러 가지 보드에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 그거는 좀 또 밀리겠네요. 그러니까 요 MRI 센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또 요 아날로그 회로도 역시 RF 스위치를 작동시키는데 그 작동시킬 때 이제 라스베리가 아두이노를 시켜서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조금 좀 시간이 걸려서 그것도 좀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G만 효과 같은 거는 이제 물리학자들한테 맡기자. 그런데 그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히랍 사람들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왜 하는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how 쪽으로 하죠. 그 사람들은 주로. 반면에 이제 유태인들 히브루 사람들은 이제 왜가 더 중요하죠. 그 what 이라는 걸 더
근데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물리학자들도 끝에 가서 몰라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한 요 정도 알 때는 모르는 게 요것밖에 안 없어요. 아는 건 또 요거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아는 것 같죠. 근데 만약에 한 요 정도 더 많이 알게 되면은 모르는 게 또 이렇게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더 알아봐야 모르는 게 더 생겨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끊고, 그러니까 그게 왜 하는 거는 끊고 어떻게 how로 가는 게 이제 공학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느 선에서 딱 끊어내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 대화 관계, 라스베리하고 이제 아두이노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죠. 라스베리, 그다음에 아두이노.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핸드폰에 충전한 그 저 줄 마이크로 USB로 두 보드를 연결하니까 그 대화 관계가 좀 분명하죠. 둘이서. 그걸 이제 전번에 한 거 어떻게 찾았냐면은 좀 무지막지하게 찾았죠.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가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커뮤니케이션 라스베리 알두이노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찾았죠. 그게 맞았잖아요. 다음에 또 하나 더, 이게 라스베리가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뭐 칩끼리 대화하고 보드끼리 대화하고 뭐 시스템끼리 대화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이번엔 이제 그 라스베리 시스템에 뭐 어떤 커맨드가 있지 않겠느냐, 라스베리 시스템 커맨드 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찾았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라스베리 파이에 시스템 커맨드가 있는데 57개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해놨네요. 뭐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한데 요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사실 이렇게 하나의 이제 토픽으로 잡고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좀 방대하네요. 하기는 유닉스 같은 리눅스의 시스템 커맨드 그러면 상당히 많잖아요. 짐작하게. 또는 이걸 제대로 할 줄 알면은 뭐 다 할 줄 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저번에 한 거는요, 그 중에서 이제 라스베리 우리 얘기하니까 라스베리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거, 거기서 쉘 스크립트를 써라. 요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라스베리를 네모로 그리고 그 안에다가 리눅스라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네모는 하드웨어, 동그라미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 동그라미의 가장자리, 즉 이 하드웨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우리가 그거를 커널, K-E-R-N-E-L, 커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의 커널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요 안에
또 뭐 또 내보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떤 껍데기, 쉘, 조개 껍데기죠.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리눅스를 그렇게 만든 걸 우리가 쉘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렇게 프로그램 써놓은 걸 쉘 스크립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아주 무식하게 그대로 닭 몇 줄 안 되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해봤죠. 그냥 그랬더니 이걸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형식을 갖춘 걸로 봤죠. 쉘 스크립트를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맨 윗줄에 있는 거, 요 샵 느낌표 슬러시 빈 슬러시 배시. 요 빈이라는 말은 바이너리 파일들에 모여 있는 디렉토리죠. 그 다음에 요 배시라는 거는 쉘 스크립트 중에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조개 껍질. 그래서 요렇게 한 줄을 써놓으면은 요 빈이란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파일을 실행해라 그렇게 된대요. 그러고 나서 밑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하면 되는 거죠. 네, 사실 요 예제 이렇게 나온 거 요거는 여기 있는 대로 GPIO, General Purpose IO. 그러니까 요 보드들의 요 빼죽빼죽 요 핀들의 전기줄을 어떻게 연결하나 하는 그거에 대한 함수인데 요걸 그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번 해보니까 그 핀 번호를 기억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요거 자체는 삼박한데. 그래서 요거 자체의 GPIO 함수를 하는 걸 해보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요 재생 목록에다 제가 모아놨죠. 여기 생존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그 알두이노가 뭐지 하는 거 그리고 요 GPIO를 어떻게 쓰면 되나 하는 거. 그러니까 실행 기질에 된 거 두 개, 또 유틸리티죠. 파이썬으로 된 거 두 개를 먼저 시작을 했었죠. 왜냐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그 터미널 커맨드, 시스템 커맨드 갖고 하는 게 가장 원초적이긴 하지만 그 핀번호를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틸리티로서 GPIO를 하는 거를 먼저 했었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쓰라고 유틸리티로 만들어 줬으니까 그건 유틸리티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핀을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막 전기줄 연결하는데 핀 번호를 기억을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좀 편리하게 좀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들 하고 다음에 이제 요 NMR의 웹 UI 요것도 그냥 무대뽀로 했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대신에 이제 좀 잘하는 사람이 해놓은 파일들을 갖다가 이제 좀 해봤죠. 그래서 요게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 정도인데 이제 요 재생 목록 그러니까 타픽별로 하는 거는 좀 따로 더 모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모아 나갈 건데 여기 했던 거는 이제 그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와이어링 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음에는 요 쉘 스크립트 갖고 그게 뭐냐? 아, 요 부분은 요 설명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몸에 좋다. 요 뭐냐 하는 걸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강론하고 커맨드 라인을 쓰면 된다. 요거죠. 하고 그러니까 PUT라는 거였죠. 전문에 했던 거 PUTTY. 여기다가 이제 커맨드를 타이핑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C나 어셈블리처럼 그 메모리를 에다가 직접 1, 0 써가지고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그런 커맨드 라인들을 쭉 집어넣으면은 실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될 때 시작할 때 허게 허거나 또는 다른 하이레벨 언어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시간상 넘어가는데 요건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요약을 맺게 해놨는데 요거는 좀 봐야 되겠죠. Control what happens when the computer boots up. 방금 얘기한 거죠. 컴퓨터가 시작할 때 뭐가 돼야 된다 하는 거.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된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Start application when an event occurs. 요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가는 거네요. 어떤 이벤트, 뭐 송신, 수신 예를 들어서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 때 또는 그런 이벤트를 일으킬 때 시작하는 거. 요게 우리가 원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커맨드의 결과를 다른 커맨드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아,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파이프다, P-I-P-E, 파이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배치의 리네임 또는 무브 뭐 이런 거 또는 파일 포맷을 변경한다. 이런 게 아마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큰 효용은 없을지 몰라도 여기 중요한 건가 봐요. 프로그램 할 때 그 정도. 그래서 아마 요 파이프라는 용도하고 요 이벤트에 대한 거 요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함수 발생기를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또 RF 스위치를 동작시키고 스위치 껐다 켰다 또 신호가 나오면은 그걸 ADC를 동작시켜서 그 신호를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갖고 온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대표적인 거니까 그걸 이제 라스베리에다가 요 푸티의 커맨드 라인에 넣어서 동작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명령대로 그 커맨드에 따라 알두이노가 움직이게 되니까 딱이죠 우리한테. 요 밑에 이제 그 방금 얘기한 그 하나의 커맨드에서 나온 결과를 다른 커맨드에 집어넣는다 파이프다 PIPE 하는 게 여기 예제가 나오네요.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자판에서 요
맨 오른쪽에 백스페이스 밑에 보면은 그냥 줄 쫙 거는 거 그런 거 있죠. 그걸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모두 정리된 게 책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는데 요거 뭐 19불 해가지고 요거 굉장히 유용한 책가인데요. 그건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요 커맨드들을 쭈루루룩 놔가지고 파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 파일의 확장자는 .sh로 하래요. 쉘 파일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나노를 쓰죠. 나노. 여기부터는 조금 방향을 바꿔볼게요. 전번에도 요 터미널 부를 때 요 PUTTY, PUTTY 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불렀죠. SSH Safe Shell 까먹었네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게 데스크탑을 통째로 불러와도 거기도 이제 터미널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 VNC 요거 설치했죠. 그래서 라스베리를 부르면 요 터미널이 있죠. 여기 요거를 클릭해도 터미널이 나오죠. 이 터미널하고 요 푸티에서의 터미널은 같은 거죠. 저 다른 명령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터미널이 두 개인 셈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을 해도 된다. 이번에는 요거를 도입하니까 전번에 했던 걸로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요 라스베리 쉘이죠. 우리가 전번에 했던 게. 그래서 요런 키워드를 찾으면은 맨 위에 요 라스베리 파이 ORG 그 본사에 꽤 뜨죠. 그래서 요걸 열어서 했었죠. 바로 요거.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요건 전번에 크게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작게 그대로 시간이 제거 가니까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요걸 계속 프린트하죠. 그럼 아마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페이스트. 여기서 페이스트 해야 되네. 똑같죠? 엔터 하면은 계속 프린트하죠. 똑같은 걸. 요 다음의 순서는 이제 다음번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는 푸티라는 터미널에서 열었고 하나는 데스크탑을 VNC로 불러가지고 VNC 그 데스크탑 안에 있는 터미널에서 지금 했죠. 요게 지금 계속 프린트를 하고 있는 건데 요 예를 봐도 지금 요게 하나가 돌고 또 요게 또 하나가 돌고 두 개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스베리 파이가 쿼드 쿼니까 아마 미니멈 네 개의 thread THREAD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 네 개가 동시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둘 수가 있다. 이제 여기선 굉장히 엄밀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리얼타임 보드
헐큐리스였죠. 요거. 요 리얼타임 보드. 리얼타임이란 말이 시간이 제로다라는 게 아니고 아주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얘기죠. 영어로 이제 디터미니스틱하다 이거죠. 결정적으로 그 시간에 딱 된다 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북한에서 핵을 쐈는데 그거를 요격하겠다. 그럴 땐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딱 점화가 돼서 날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정확성을 요구할 때 그럴 때 이제 리얼타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리는 리얼타임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정해진 시간에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이제 MRI 같은 경우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의미에서 리얼타임을 쓰는 거죠. 이런 의미는 아마 이 리얼타임 보드로 우리가 동작을 시켜보고 좀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스크립트 파일, 즉 커맨드로 여러 개를 파일로 만들어서 동작시키는 거, 요거는 다음번에 하자. 아주 간단한 거죠.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커맨드를 넣어서 나노라는 걸 써서 여기 터미널에서 해도 되고 여기 터미널에서 해도 되고 계속 지금 찍고 있죠. 동작은 계속 여기서도 되고 있고 여기서도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 MRI 센서도 조금 새로운 거라 저는 했었지만 새로운 거라 이 정도까지 하고 일단 다음번 영상으로 나머지 순서를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구독하고 의견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